한달 동안 설탕을 많이 준 다음에 설탕을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막 중독 증세, 금단 현상 같은 그 정도예요? 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설탕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혈당이 되거든요. 네. 이상하죠. 설탕을 많이 먹었는데 저혈당이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일단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요.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인슐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혈당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감정 조절도 잘안 되고, 예, 뭐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설탕을 많이 먹다가 끊었을 때는 그런 금단 증세 같은 것들이 충분히 보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설탕 대신 저희가 꿀, 물엿, 뭐 이런 거를 대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대체 식품으로 좋습니까? 대부분 그게 설탕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체 감미료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점이 이것은 천연의 것이다. 정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당 성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게 이제 설탕에 들어있는 성분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꿀 같은 경우에 뭐 거긴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당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성분, 포도당이고요. 과당도 물론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더 문제가 되는 게 과당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비만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표현정 주부께서는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설탕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 설탕 중독을 막기 위해서 또 노력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설탕만으로 단맛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연 재료 중에서 뭐 과일류, 특히, 그 다음에 야채류, 이제 곡류 중에서도 본연의 이제 단맛이 있어요. 예, 그걸 드시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설탕에서 섭취해야 되는 설탕 양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본인이 지나친 단맛보다는 담백한 단맛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과연 우리 주부님이 빵과 과자를 어떻게 직접 구우시는지 궁금하시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빵과 과자를 직접 굽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븐 없이도 빵과 과자를 굽는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면? 입에서 빵 떨어질 날 없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라면? 빵과 과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신선한 재료로 집에서 맛있게 만드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사과의 영양에 그대로 사과빵. 사과빵 반죽은 당력분과 물, 우유, 이스트, 버터, 소금, 황설탕으로. 사과빵의 핵심, 사과 조림을 위해 사과, 버터, 황설탕, 계피가루도 준비해주세요. 당력분에 황설탕, 소금을 섞어주고 이것이 없으면 빵이 안 된다는 그것, 이스트도 넣어주세요. 각각의 가루를 골고루 섞어주고 우유와 버터를 넣고 본격적인 반죽 시작! 그런데 이때 꼭 지켜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뭘까요?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직접 소금이나 이렇게 설탕이 닿게 되면 발효가 더디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루 종류랑 섞은 다음에 이스트와 이제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돼요. 한 덩어리가 된 반죽, 있는 힘껏 세게 내리치면서 치대어 주는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쫀득쫀득 맛있는 식빵이 된다니 어머님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 반죽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표면이 매끈매끈한 상태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쳐주시면 돼요. 매끈해진 반죽은 널찍한 그릇에 넣어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랩으로 덮은 후 30도씨 정도의 따끈한 물에 넣어주는데 놀라운 효모의 힘으로 탱글탱글 빵빵하게 처음 반죽의 두 배가 되면 1차 발효 완료! 발효가 된 반죽은 동그랗게 굴려 다시 15분간 중간 발효를 시켜주고 맛가를 이용해 사과빵의 속재료인 사과즈림을 만들어주는데 먼저 팬에 버터를 녹인 후 깍둑썰기한 사과와 황설탕, 취향에 따라 계피가루를 넣어주고
반들반들 투명해진 느낌이 들 때까지 은근한 불에서 졸여준다. 중간 발효를 시킨 반죽은 밀대로 사정없이 밀어밀어 도톰하고 길쭉하게 펴지고 채에 걸러 물기를 빼는 사과 조림을 반죽 가운데 예쁘게 올려 돌돌돌 꼼꼼하게 말아준다. 반지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든 반죽을 버터를 바른 틀에 넣고 4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서 1시간 동안 발효시켜주면 손대면 톡 터질 듯 부풀어오른 반죽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얇게 썰어둔 생사과를 예쁘게 꽂아주고 19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서 40분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따뜻한 계피향과 상큼한 사과향의 기분 좋은 만남. 비타민과 식이섬유까지 꼭꼭 챙겨 넣은 사과빵이 드디어 완성됐다. 아, 맛있겠다. 어때요? 집에서 만드는 빵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시면 인기짱 엄마 될 수 있거든요. 예, 오븐이 집에 없으시다고요? 오븐이 없어도 빵과 과자 집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지금부터 기대해주세요. 5분 없이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단호박찜 카스테라. 붕어빵엔 붕어가 없어도 단호박찜 카스테라에 단호박이 있다. 햇볕에 말린 단호박을 곱게 갈아 만든 단호박 가루는 필수. 박력분, 달걀, 설탕, 버터, 우유, 물엿과 베이킹 파우더까지 모두 준비해주세요. 단호박 가루와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는 체에 내려 가볍게 섞어주면 더 좋겠죠? 부드러운 카스테라에 숨겨진 비밀. 풍부한 달걀 거품을 만들기 위해 달걀에 물엿과 소금, 설탕을 넣고 40에서 50도씨의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워주고 팔이 아픈 엄마를 위한 도우미. 거품기를 이용해 되직한 농도의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거품이 충분히 올랐으면요, 예, 그 상태에서 멈추지 마시고 고속에서 저속으로 분기를 낮춰가면서 계속 저어주셔야지만 반죽이 이렇게 고우면서도 매끄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달걀 거품에 단호박 가루,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투입. 우유에 넣어 중탕으로 녹인 버터는 적은 양부터 부담없이 섞어주고 다시 본 반죽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반죽은 짤주머니를 이용해 쭉쭉 유산지를 깐 컵 모양의 틀에 채워넣고 물이 끓는 찜기에서 20분간 쪄내면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초지일관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만들어진다는데 폭신폭신 촉촉한 노란 속살이 매력 만점의 단호박즙 카스테라 완성!